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명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회원역 쪽에 탕수육 잘한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약간 이색 탕수육 같은 걸로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메뉴판을 보면 이색 탕수육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탕수육, 그리고 뭐 사천식 탕수육, 뭐 쇠고기 탕수육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회원역 근처에 있는 야래향입니다. 야래향은 뭐 탕수육이 제일 유명하고요. 메뉴판을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메뉴판에 뭐가 추천이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매운 정도만 표시되어 있는 편이고 메뉴는 좀 많은 편이고 메뉴 가격은 보통 이상입니다. 싸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다른 데보다 약간 가격이 있고 조금 요리가 괜찮은 요리다 싶으면 가격이 좀 높은 편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탕수육 먹고 그리고 유니짜장면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뭐 만두 쪽은 메뉴판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건지 만두 쪽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가볍게 먹을 만한 건 없고 좀 간편하게 오늘은 탕수육하고 유니짜장면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래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래향이 1층 모습입니다. 점심때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주방 쪽에 붙어있는 현란한 간판과 벽 중간중간에 유명인들의 사인과 액자 등이 걸려있습니다. 반찬은 단무지, 양파, 춘장, 짜차이였고 짜차이는 제 입맛과는 그다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온 요리는 탕수육이었습니다. 탕수육이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주문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아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탕수육 소짜치고 양이 꽤 많이 나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탕수육 튀김은 미리 튀겨놓고 주문과 동시에 소스와 볶아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젓가락으로 잡히는 탕수육 튀김의 무게감은 보통이고 잘 볶아 나온 탕수육이라 튀김이 흐물거리거나 소스가 많이 뭉쳐있지 않습니다. 야래향의 탕수육은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겉은 과자처럼 바삭바삭했고 등심에 고기 씹힌 맛이 밀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등심 씹히는 맛도 좋았지만 고기와 튀김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 꽤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쫀득하고 탄력 있는 고기 식감이었습니다. 소스는 보이는 것에 비해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심하게 달지도 않고 산미는 덜 느껴지는 소스라서 먹기 무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먹기 편한 사이즈로 나왔고 잘 볶아져 나와서 튀김의 바삭함은 끝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탕수육으로 유명할 만한 곳이었네요. 잘 만드십니다. 다음에 오게 되면 사천 탕수육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유니 간짜장입니다. 유니 간짜장은 유명해서 시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 보여서 주문했습니다. 윤기 있는 짜장 소스가 입맛을 자극시키네요. 잘게 자른 재료와 고기가 짜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화교분이 만드시는 짜장이라 그런지 일반적인 짜장보다 기름층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소스를 붓고 먹어야겠습니다. 짜장면의 면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면 같긴 한데 먹을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면 식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소화는 잘 될 것 같은 면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유니 간짜장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매운 짜장은 아니지만 소스 안에 고추가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간짜장 소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입맛을 돋게 해줬습니다. 이거 은근히 맛있는데요? 탕수육도 맛있게 먹었지만 여기 간짜장 약간 기름져서 무거운 느낌은 있었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간짜장을 유니 짜장 버전으로 했는데 거기서 한번 버전업을 해서 맛은 쟁반짜장처럼 만들어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비벼 먹진 않았지만 짜장소스를 남기고 오기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짜장면이었습니다. 의외로 마지막에 나온 군만두입니다. 탕수육이 워낙 빨리 나와서 그런지 뭔가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그래도 군만두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군만두는 8개 나오고 8,000원이라서 한 개당 1,000원꼴입니다. 색깔이 좀 진해 보이지만 잘 튀겨진 것 같습니다. 도톰하게 생겼네요.
맛은 괜찮은 편입니다. 튀겨진 만두피는 바삭바삭했고 만두소는 고기와 부추, 채소 등으로 적절히 비율 좋게 점이어져 있어서 어느 하나 튀는 맛은 아니었지만 먹기 무난했습니다. 근데 기름기는 조금 처리가 덜된 느낌이었습니다. 만두를 잡은 손은 기름 범벅이 되었고 만두를 담아온 그릇 바닥에는 남겨진 기름이 눈에 띄게 많은 편이어서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간장에도 찍어 먹어봤지만 기름맛이 좀 남아있는 편이어서 맛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었습니다. 짜장소스에도 무쳐 먹어봤는데 이게 조금 더 괜찮았던 조화였습니다. 군만두는 배부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3개 정도 남겼습니다. 4호선 회화역 근처에 있는 야래향은 탕수육 유명세만 듣고 찾아갔던 중식당이었지만 화교분이 하고 있어서 더욱 놀랐고 체계도 잘 잡혀있는 명동 쪽 인기 중식당이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쫄깃한 탕수육 맛있게 잘 먹었고 윤희 간짜장도 최근에 먹은 간짜장 중에서는 맛있게 먹은 간짜장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볶은 요리를 못 먹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튀김 요리 모두 다 잘 만드셨고 다른 면 요리 또한 기대해 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